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 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퇴직 후 연금소득 공백 대응 방안으로 퇴직자 재채용을 지난해 약속했지만 아무 소식이 없으며 이대로라면 2032년까지 10만 3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소득 공백을 맞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또 근로기준법 대비 55% 수준에 불과한 초과 근무 수당 단가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